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카쿠르의 덕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은 내근은 안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 봉장에 들어있는 이산화염소 개수는 실험용입니다. 이게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재가 발생을 했다가 다시 사라졌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이유가 온도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지 않고, 초반부터 들어가서 또 실험이 진행되면 또 들어오고, 또 실험이 진행되면 또 들어오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봉장에 들어있는 이산화염소 개수는 정식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부재의 그림자가 너무 심해서 이산화염소 개수가 이제 상품으로 출시될 이산화염소 개수가 내일이나 모레나 내려올 겁니다. 지금까지 제 봉장에 들어있던 건 실험용 이산화염소 가스고 내일이나 모레쯤 들어오는 이산화염소 개수는 이제 본격 상품으로 출시되는 이산화염소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함께 실험을 같이 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번 실험이, 온도까지 계산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서, 정식 상품으로 출시될 이산화염소 개수가 내려오면 그걸로 전부 교체를 하면서 내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검을 하지 않고 말벌 포획기, 그 다음에 사양수가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미리 사양수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대충 어리버리 하려고 했더니 에어가 딱 차서 아예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FM대로 다시 끌어버리고 다시 FM대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 그 다음에 하단은 이제 사용수가 들어가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수가 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설치가 끝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수는 이제 한 드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 드럼을 가지고 왔는데 이와 같은 불편한 일들이 장수 농약사과 농법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안 해도 될 일들이죠. 제 봉장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장수의 농약 농법이 워낙 너무나 이게 무대포고 무분별이고 불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벌을 키우다가는 벌이 완전히 전부 다 저승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장수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23통 빠듯이 살아있는데 이제는 50통이 된 거죠. 이게 만약에 전라북도 장수로 들어갔다면 아마 10통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장수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벌들은 살아있고 두 배로 벌이 불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사형수 보충과 말벌 포획기 안에 들어있는 걸 모든 걸 다 빼내고 말벌 포획기 들어있는 모든 걸 다 빼내고 다시 또 채워낼 겁니다. 사형수를 틀어놨더니 벌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다가 이제 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으니까 오늘 또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오늘은 사형수를 다시 드럼통에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오늘 확인해야 될 게 천여왕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신왕으로 되어 있고 신왕이 됐는데 요놈만 지금 천여왕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내일은 처서입니다. 처서. 그래서 이놈을 마지막 확인해야 되니까 누가 뭐라 해도 참 어려운 게 적당이에요. 적당히. 도대체 어디까지가 적당일까? 정말 어렵습니다. 적당이라는 게 진짜 어려워. 사양수도 진짜 벌을 계속 보신 분들은, 해마다 보신 분들은 사양수도 적당이라는 걸 본인의 기준 잡아서 적당이라고 하는데 초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비 한 장 벌이 종이컵 하나의 사양수를 일주일간 먹는다. 요건 기억하시고 7장 소비의 벌이 하루에 먹는 양이 종이컵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내일부터 처서기 때문에 얘네들이 밥을 조금씩 쟁여야 되거든요. 밥을 조금씩 쟁여야지 산란도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밥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의 밥은 줘야 됩니다. 자, 화분떡이 약간 없어졌죠. 약간 없어졌습니다. 약간. 요게 마지막 여왕들 확인할 때, 천여왕 확인할 때, 야, 이놈만 천여왕이었어요. 이놈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뒤에 있는 종이상에서 옮겨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여왕 어떤 상태를 하고 있는지, 교미를 다녀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밥은 지금 짱짱하게 쟁여져 있고요. 전에도 이렇게 짱짱하게 쟁여져 있었죠. 산란 공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란 공간을 확보는 해놨는데 산란은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산란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산란 공간 확보했다는 건 이렇게 보시면 이만큼은 청소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쪽으로는 꿀이 쟁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산란 공간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여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산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의심을 하는 게 좋다. 야도 묵직합니다. 자, 야도 보면 산란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 뒤쪽에는 이제 없죠? 이건 전체가 밥장이고,
앞쪽은 산란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초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고, 소초를 칠 정도로 얘네들이 소비가 모자라거나 급하지 않으니까 소초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 같다. 화분뜨거는 살짝 먹었는데, 개상은 산란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산란공간은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 산란은 개상이 없다. 요런 경우는 마지막인데 딱 교미가 들어와 있으면 좋죠. 뭐 바램이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왕이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 계속 꾸준히 왕은 사라집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사라지든. 일단 개상에는 용왕이 없다. 벌새력은 괜찮습니다. 뭐 빠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현상 유지는 벌새력은 잘하고 있고, 밥을 한쪽에는 밥을 우방향으로 쟁여놨는데요. 한쪽에는 가쪽으로 지금 밥을 돌리고 있습니다. 난리네, 난리. 자, 벌들이 나이가 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안 보이면 또 살 불안하죠. 얘네들 여왕 잡을 생각인가 봅니다. 이 손끝들이에 지금 여왕을 잡을 생각인가 봐요. 여왕은 여기 있는데 그닥 신뢰가 안 가는 여왕입니다.
어디 갔냐. 아이, 맞추기 힘드네. 또 감쌌네. 손끝에 지금 감싸고 있는데, 얘 지금 공격형이거든요? 얘들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형은 현재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긴 합니다.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별로.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살아있어요. 일단은 살아있는데. 살짝 불안합니다. 여왕이. 지금 피해 다니는 중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일벌이 공격하고 있는 중이고, 이 상태로 가면 야도 죽을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났죠? 며칠이 지났는데도. 일단 지들이 여왕을 대금을 해서 여왕이 마음에 들어야 살려놓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놈들은 이제 여왕 만들 수도 없는데, 여왕이 죽어서 될 일이 아닌데 지금. 이건 공격자의 자세이거든요. 야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놈도 잘못하면 사라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벌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여왕이 파묻혀 있습니다. 하려나 보러 갔다. 추위든가 날든가 해요. 상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잠나면 죽일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이제 말벌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시작했죠. 활동 시작했으니까 대체적으로 말벌이 잘 들어가는 게 오미자 액기스입니다. 오미자 액기스, 그 다음에 유인제, 그 다음에 매실액기스. 그래서 오늘은 매실액기스하고 설탕물, 그 다음에 유인제, 이 세 가지하고 하나는 장수말벌 때문에 스팸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인제는 네 종류죠. 매실액기스, 설탕물, 그 다음에 판매용 유인제, 그 다음에 스팸. 스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딱 스팸만 넣어놔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가 싶어서 한번 지켜보려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저거 가리지 마시고 무조건 말벌 잡아야 되고요. 자, 장수 말벌이나 꼬마 장수 말벌은 간단합니다. 그냥 뭐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어요. 장수 말벌이나 꼬마 장수 말벌은 그냥 유인제만 넣어도 잘 들어와요. 장수 말벌에 벌통이 당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유인제만 잘 설치해놔도 장수 말벌은 계속해서 유인제로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건 흑말벌이에요. 장수말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벌통 한 통, 두 통 깨고 나면 끝난다는 거죠. 왜?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잡으면 끝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나는 용납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유인제를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인제를 한꺼번에 많은 다량의 유인제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게 퇴근할 때, 저녁 때 넣어놔야 아침에 내가 바쁘게 넣을 일이 없죠. 저녁 때 미리 조금씩 다 유인제를 넣어놓고, 왜냐면 새벽에 들어오는 놈들 잡기 위해서.
그렇게만 해도 장수 말벌한테는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오는 게, 장수 말벌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게, 장수 말벌이 잘 들어오는 건 스팸. 스팸과 설탕물, 그리고 거기에, 레몬. 레몬을 삐져서 넣어놓으면요,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장수 말벌은 그리 다 모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장수 말벌하고 꼬마 장수 말벌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팸하고 레몬, 그 다음에 설탕물.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스팸에 이제 파리 유충이 굉장히 많이 끓습니다. 근데 그건 알고 계시고. 문제는 흑말벌인데, 이제 얘네들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뭐 가릴 필요가 없어요. 매실 엑기스를 넣든 오미자를 넣든 무조건 잡는 게 대빵입니다. 이제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도 금방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다예요. 제 봉장에는 이게 답니다. 왜냐면 꾸준히 이제 좀 바쁠 때는 말벌을 잡아서 저기 끝에 보면 포획기 있습니다. 대형 말벌 포획기에다 갖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게 제가 몇 마리 안 낼 때는 한번 세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세 마리 넣었다, 그럼 세 마리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벌을 한 마리 잡아갖고 오다 보면 대형 포획기 안에 말벌이 다섯 마리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모여 있고 군집이 형성되면 얘네들 동료들도 여기를 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벌의 소리 때문에. 그래서 말벌을 이 안에다 대형 포획기다 잡아놓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세빈을 묻혀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말벌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뭐 말벌이 너무 많아서 쫓아다녀야 된다, 바쁘다, 이게 아니고 현재 제 봉장에서는 말벌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세빈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약을 묻혀서 보내는 건 잠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잠깐 내가 뭐 한 3일 약을 묻혀서 보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안 올 것이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렇지 않고 꾸준히 옵니다. 그러나 약을 꾸준히 묻혀서 보내는 사람들은 말벌에, 엄청난 양의 말벌에 당하는 일이 좀 드물다. 그 기간이 건 한 달 정도 갑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약을 묻혀서 날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봉장에서 말벌채에 한 번 이상 휘두르지 마세요. 우리가 말벌을 잡을 때 여기서 한번 싹 스쳐서 말벌을 못 잡았다고 해서 그래서 연속적으로 두세 번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벌한테 엄청나게 쏘입니다. 딱 한 번만 휘둘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만 휘둘러서 자기 벌에 쏘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고. 아직도 천여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여왕은 잘못하면 죽지 않을까. 뭐 결과적으로는 경비상 남아있잖아요, 하나. 지금 요 옆에 이거 시커먼 거, 이게 교미상이에요. 좀 지켜보다가 안 되면 교미상의 여왕을 다시 합봉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 자는 어차피 교미상이었어요. 혼자 이 천여왕이 천여왕이 태어난 이 벌통이 벌들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봉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 천여왕이 살아서 교미를 받아오지 못하면 이 벌통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교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거 특별한 건 없고, 무조건 말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잡아라. 장수 말벌한테는 당할 일이 없다. 왜? 유인제만, 소형 말벌 포획기 판매용만 사다 놓고 유인제만 넣어놔도 장수 말벌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흑말벌이 문제지 장수 말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계속 장수 말벌에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벌통 사이사이에 보면 소형 말벌 포획기를 넣어놨어요. 살짝 튀어나오게. 지금 앞 라인에 총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벌통은 23통인데 소형 말벌 포획기가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뒷라인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끝들이, 저쪽 끝들이 말벌이 많이 오는 지역 2개가 들어가 있고,
벌이 활동을 많이 하는 곳에다 설치를 해야 말벌도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말벌 유인제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형 말벌 포획기에 말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들어온 게 없다. 인자 막 교체를 했거든요. 제가 사용수를 한 드럼을 다시 갖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말벌 포획기를 전부 세척을 해서 안에 썩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설탕물 두 개, 판매용 유인제 두 개, 그리고 매실 액기스 두 개, 그 다음에 스팸만 따로 놓는 거 하나 해서 총 7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뭐든 설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